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첫인상부터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래퍼는 지금 오늘 올라온 뮤직비디오만 봐도 계속 예사롭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탕배드 보이즈의 리액션 비디오를 예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분의 음악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마 이거는 태국 힙합씬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아티스트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댓글 반응만 봐도 그랬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로지 오디오로서만 결과물을 내는 이 정체불명의 아티스트인데 랩 스킬은 또 엄청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죠. 저도 뭐 아직 궁금해하고 있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올라온 탕베 보이스의 린디파이, 아 이 곡도 정말 현란한 랩 스킬에 한번 놀랐지만, 아 이분의 음악적 바이브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아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음악적 바이브예요. 저는 그냥 어떤 이분의 음악적인 결과물을 들을 때마다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은 약간 태국 힙합씬의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같은 래퍼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린디파이 해석해보니까 tongue on fire라고 하더라고요. 불의 혀라는 뜻일 텐데, 아니 제가 가사 해석을 온갖 번역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서 해석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요리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곡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제발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저 모르겠어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의 가사는 또 아니에요. 가사도 예사롭지 않아. 아무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해외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뭐 아무 생각도 안 할게요. 뭐 내용도 모르니까. 린디파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Everyone, even Seoul, have you told me about it? At the beginning, the dialogue scene was interpreted as something relate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타일러드 크리에이터도 얘기했지만 랩을 배틀 때는 순간순간 그 에미넴의 약간의 그런 광기 어린 랩? 약간 그런 게 조금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보면 타일러의 성질과 에미넴의 성질이 약간 고루 섞여 있는 분이 이 탕베드 보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힙합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평범함을 절대 갖고 싶지 않은 거야 이분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랩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 좋아합니다. 와 무슨 라임을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고 있어. 와 와 여기는 완전 버스터 라임즈 모드야. 아 진짜 아 랩으로는 제가 지금 숨을 못 쉬겠어. 와 그 진짜 타이트하게 쪼여 들어오는 거는 아 너무 대박이다. 오. 약간 좀 컬트적인 분위기? 개그적인 느낌이 막 섞여 있으면서 랩이 나오고 굉장히 좀 익살맞은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하니까 이분의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예전에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웃기는 요소도 갖고 있고, 해학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풍자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고, 근데 그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술적인 느낌으로 승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곡은 그냥 저는 순간 느낀 건 그거예요. 그냥 제 단순한 느낌은 힙합을 떠나서 그냥 이건 예술이다. 숨을 못 쉬겠어. 아, 비트도 되게 마음에 들어. 진짜 재밌다. 이분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반적인 창의성은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근데 랩에서 비춰지는 그 약간의 광기 어린 대단한 스킬과 함께 그 약간의 광기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은 또 에미넴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아티스트한테는 무슨 가사인지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랩을 듣는데 재밌어. 롤러코스터가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막 이렇게 갔다 난리를 치는 거야 랩이. 아 여러분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예술이야. 이게 예술이 아니면 뭐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음악을 유튜브에 하나씩 던지는데 그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그냥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막 뮤직비디오에서 막 바퀴벌레 먹는 장면 나오고 막 랩은 또 엄청 쩔어버리고 막 경악했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그때의 충격을 저는 이 탕달 보이스를 알 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인디펜던트스러운 힙합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해요. 고금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